전투 시작 시 타락 카드가 뽑는 카드에 포함됩니다. 카드가 소멸될 때마다 무작위 카드를 한장 얻습니다. 스킬 카드의 비용이 0이 됩니다. 스킬 카드를 사용할 때 소멸시킵니다. 근데 디펙트임. 일단 엘리트 하나 둘셋 잡고. 근데 우어 나오면 어떡하지? 에이 규준 미신. 규준 배터리 제거요, 제거요, 제거요. 아, 선생님. 이거 TMI. 1막 100원, 2막 200원, 3막 300원 중. 공생 바이러스가 좋을까? 태엽 장치 기념품이 좋을까? 태엽이 더 많네. 채팅창에. 이거 우어 만날 수 있으니까 박스에 넣자. 2막 3막은 별로 안 힘들 것 같은데 1막에서 우어 만나서 좀 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위험한. 근데 그거 무섭다고 엘리트 안 가는 것도 좀 이상해. 엘리트는 가긴 가야지. 아예 못 잡지도 않을 거고. 전구한 보수. 태엽 장치에 사자고 한 사람 누구야? 까까털 메아리. 메아리 코스트 없을 건데. 그냥 넣어놓자. 친구는 메아리 친구가 있어. 융합. 흑우 부적. 으구. 아니, 블리트 갈라는데 얘들은 왜 길을 막어? 비켰으면 좋겠다. 이걸 메아리를 쓰네. 다중시전 타락 다중시전 불가능. 아이 메아리 좀 꺼져. 이거 타락으로 연코 가져올 수 있음.
조각? 걷어내기. 스택가. 융합. 디펙트도 가지 타력 잡으니까 겁나 세네. 왜 이렇게 센? 알고리즘. 알고리즘도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스킬 카드는 거의 공짜니까 지금. 얘가 제일 위험해. 사실 심장보다 얘가 더 위험한. 아, 그것까진 아닌가. 심장이 더 위험할 수도 있. 아무튼 위험함. 이겼다. 어서. 색. 제가 첫 몹으로 나왔으면은 담배? 근데 담배 지금 의미가 있나? 별로 의미가 없는데. 담배 피는 로봇. 교보제야 뭐야. 그 왜 금연 교육할 때 쓰는 로봇 같은 거 보면, 로봇? 인형. 인형 같은 거 보면 장난 아니던데. 근데 금연교육 교보제처럼 속이 그렇게 되는 거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엄청 튼튼하구만. 전기역학. 사람들 담배 펴도 오래 사는 거 보면은 사람이 튼튼한가 봐. 핵배터리. 어차피 수비는 상관없고 타격은 담배로 지우면 되니까 핵배터리 하죠. 아, 왕관이 나왔나? 카드. 근데 왕관 먹으면 심심함. 인정. 어, 인정. 아이야. 찍기. 되게 뭐 넣어야 되지? 잘 모르겠네. 어차피 가지가 줄 건데 그냥 넣을 필요도 없는 게 아닐까?
왜 카드를 넣어야 되지? 카드를 넣어야 한다는 건 착각이 아니었을까? 덱빌딩 게임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후회. 담배로 주면 되죠. 소행역배 해볼만한. 안 터질 것 같지만 자방. 까비 이뎀. 응애 저금통. 역배단도 거른다. 체력이 안... 아이씨... 서슴. 체력이 좀 깎여있었으면 몰라도 풀피라서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님들 가지 타락하면은 생각이 없어진다니까. 원래 생각을 안 해도 되면 안 하게 된. 스네코 기름. 어차피 타락이라서 스네코 기름 써도 될 것 같은데. 에너자이저. 네, 메아리 편향 에너자이저. 아이씨. 아이 코스트가 복사가 된다니까. 뭐 그냥 이래서 제가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병번개 에너자이저 괜찮지 않나? 별로 괜찮을 것 같진 않다. 병번 신성 같은 거면 몰라. 제거할 것도 없는데. 와우. 병번 합하기 신성 개꿀. 잼구함.
얼알 동분열 그냥 어차피 깰 것 같은데 똥카드나 써야겠다.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뭐야? 아니 왜 못 땄어요? 아 잘 좀 투표하시지. 다 꼬라박았어. 근데 당신 누구? 누구세요? 위풍. 이게 유불이지. 사실 복구한 근데 이렇게 하면 무료 돈의 두 번이어서. 어 감사합니다. 무료 돈이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득봄 이득교환 버퍼. 무료 돈해라는 말 너무 역설적이다. 시적인 표현이야. 현돌? 현돌 방어도 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일반 몹은 다 잡을 것 같으니까 노상 몹하죠. 일반 몹은 날 건드릴 수 없다. 엘리트 잡는 게 낫겠지. 비병비. 다 찢었다. 신성. 아, 왜 신성 없음? 규준 두 개? 불 두 개 보면 다시 올 수 있는데. 괜히 리스크 지지 말자. 어차피 깨는 건데. 전문 용어로 쫄이라고 합니다. 삽, 아씨. 삽 삭제 좀 해. 아, 삽, 저거 왜 있는 거야, 대체?
아, 한번 파야 본전이잖아. 너 때문에 유물 안 나오잖아. 아이, 아이, 삽 먹을 때 유물을 하나 주든가. 이기 유물 중에 삽이 제일 구려. 왜 캐세요? 이해가 잘 안 되네. 그것이 디펙트니까 홀로그램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날아 올라가. 숫. 아니 하나밖에 강화 안 해줘. 소비. 그냥 계속 누르면 이겨. 왠지 이겨 있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어이가 합학이다. 이게 게임이냐? 이 버튼을 누르면 카드가 복사되지만 첨탑의 주민이 한 명 죽게 됩니다. 당신은 이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첨탑에 이래를. 너라 받아라. 내 차가운 분노다. 내 차가운 분노다. 승리는 나의 것. 안 보여. 정신 나간 노지마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나간 노지마. 비키니 시트에서 살아가려면 정신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증폭. 발굴 병법서. 옆집에 월요일 좋아하는 스펀지 살고 있어. 미칠만해.
누구라도 옆집에서 월요일 좋다고 춤추고 뛰어댕기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석재 달려. 위풍당당. 헐, 실수. 가지 타락은 어떤 캐릭터가 써도 사기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따지고 보면 아크리 스킬 카드에서 공격하는 건 거의 없지 않나. 옆집이 그렇게 해도 나 백수라서 스트레스 안 받네. 백수하던지. 아, 백수하던지. 당신의 월요일을 행복하게. 아이, 왜 거지 됐어? 아이, 대기 이렇게 했는데 2번 걸었어. 좀 혼나봐야 돼. 일을 많이 했다. 아, 핸드에 재구성만 남아있는 거 열받네. 오! 호스트 미쳤다. 호스트는 미쳤는데 아, 내 250방어 호기심과 창의력의 대결. 창의적인 디펙트 지능. 파워덱일 때 깨어난 자를 이기려면 더 많은 파워카드를 준비하면 이길 수 있다.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맞겠네. 파크광선 쓸까? 딱 됨. 위험했다. 아이, 메아리 자강. 열받게 하네. 이렇게 보면 대기 별로 안 쓸지도 몰라. 그렇죠, 이번님들.
307이 까까한테 맛을 보내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밤. 제 2번 걸었다. 예민하네. 신성 오렌지 알약 2번 예민한 거군. 100대 0인데? 이거 왜 100대 0이야? 99대 1.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가지 병폭 타락 디펙트 성공. 으둠의 족쇄. 아, 이거 아무것도 안 나와. 안녕하세요. 아니, 코스트가 이렇게 많은데 쓸데가 없어. 36 코스트. 31 코스트. 아이스크림 어디 갔어? 망고 탐색. 심장은 그래도 맞지 않을까? 꽤? 심장... 모르겠다. 또 예민한 역배들 봐야겠다. 직감 위풍당당. 고동댐 막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메아리 두 개 다 탔어. 아니, 이거 그냥 고동댐 막는 거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이길 것 같긴 한데. 아니, 지금 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깨는 게 문제가 마치 무심코 본심이. 탈바꿈에서 유성 타격을 뽑았어? 오순대. 헬로 월드가 꼴박해서.
안녕하세요, 플러스 1. 프린트 F. 프린트 F의 F는 폰트인가? 프린트 캐릭터. 얘 막을 수 있나? 이번 턴에 킬각이 안 나네. 다음 턴 들어오서 그런데 다시 시작 그냥 써놓을까? 어둠의 족쇄가 나은지 아니면 그냥 헬로월드 써야겠다. 다음 턴에 어족 갈기면 되지. 근데 인공물 두 개 있지 않나? 단타면 버퍼로 막을 수 있는데 연타면은 어둠... 에... 명중 두 번에 어족하면 막는구나. 에, 레디가 맞네. 아, 뇌우. 끝. 오늘의 결론. 디덤강. 죽어라 이 괴머리야. 또 한 놈 잡았다. 괴머리야. 3947. 겁나 세네.